저랑 시작했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하면 되잖아. 못 봤어? 엄마가 분명 갖고 오라고 했잖아. 자, 책 펴셨습니까? 지원아? 서은아? 자. 왜 주문이 안 돼? 아, 그... 내가 바지를 아예 찢어줘? 아니 찢어야 돼요. 내가 찢어줄게. 일로 와. 주문 속이 망설여서 아, 망사. 아니 이게 망사. 이상하게 바지가 이거. 약간 취향이 독특하네. 자, 알았어. 이따 해줄게 내가. 이따 내가 해줄게. 가만 있어. 이따 내가 해줄게. 알았지? 아니 낯설어서 안 되는지. 이따 내가 해준다고. 자, 한번 보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명절문 들어가 있으면서 써보고 주무신 뜻인 얘들아? 가정의 보래. 가정의 보래. 그럼 여기 지금 주어동사가 또 튀어나오니까 여기 지금 뭐 생략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대생략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지 얘들아? 그지? 가정해 봐. 네가 트래블링 뭐 하고 있다고? 여행 트래블링 여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어디를? 포린 컨트리 외국을 여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지금 무슨 여행이야? 해외여행에 대한 글인데 맞지? 그럼 이거 뭐 해외여행 가지고는 어떤 식의 글쓰기가 가능할까? 단순 기행문일 가능성도 있고 이따 해준다 했잖아 형아. 아니 근데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어? 이따 내가 해줄게. 그거 지금 네가 해봤자 더 얽혀. 지퍼는 특징이 이게 계속 얽히면 나중에 진짜로 강도 쭉쭉 뜯어야 돼. 아 알겠습니다. 알아, 너의 기분이 어떤지 찝찝하고 당장 뭘 해결하고 싶은 그 더러운 기분을 나도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알겠지? 네. 해외여행 관련해서 어떤 글이 나올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기행문 나올 수 있을 거고, 그치? 두 번째는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을 거고, 그치? 또는 해외여행에서 좋았던 점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을 거고 여기까지 해갔지? 또는 특정 장소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글이 나올 수가 있어. 한 번 더 읽어보죠. 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니? 근데 미소가 우리 어머니 미소랑 비슷한데. 자, 아 정색하지 말고 무섭잖아. 당신 스탑 어 워먼이야. 자, 한 여성을 멈춰 세웁니다. 오버스트리트 길거리에서. 자, 뭐뭐 하기? 위에서 부사정용법의 목적이 되겠지. Ask for 물어보기 위해서 direction 방향을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길묵기네. 해외여행 가서 뭐 하는 거야? 길묵기 하고 있는 거지, 그지? 겸사하네.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빠지지? 자. 길묵기 하고 있어. 그렇지? 요즘 뭐 길 물을 필요 없죠. 휴대전화 하나 있으면 뭐 구글이 알아서 다 찾아주면 되죠. 요즘 도보로 얼마나 걸리고 자전거로 얼마나 걸리고 이런 거 다 알려주는 세상이니까, 그지? 보이지 왕석이? 자, 그러면서 보자. 그녀는 단순히 수업하지 말란 얘기인가? 예. 나이스 누구야? 왜 반말이야? 야, 내가 나이스 누구한테 얘가 뭔데? 내가 아니야. 야, 이제 내가 16살짜리한테 이제 16살 맞지? 아, 네. 16살한테 반말도 듣고 내가? 일찍 결혼했으면 니네만한 아들인 건 없다. 자, 보자. 그녀는 단순히 포인트 가르칩니다. 당신한테 in the right direction. 여기서 right는 올바른 이라는 뜻입니다. 적절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치? 여기까지 해갔지? 라이트가 명사로 쓰면 무슨 뜻이? 오른쪽. 오른쪽. 또? 권리. 권리. 뭐 이런 것들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적절한 방향을 알려줬을 거야. Without 뭐 하는 것 없이 메이킹 만들어내는 것 없이 어떠한 아이 컨택트조차 만들어내는 것 없이 여기까지 해갔어. 자, 길을 물어봤더니 뭐를 해준 거야 이 여자가. 대답을 해줘. 근데 뭐를 해준 거야? 대답을 해준 거야. 근데 눈 마주침조차 없어. 그러면 타국에서 온 이 사람 느낌이 좀 어떻겠어? 이상하거나 또는 뭔가 무시당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그러면서 보자. 그리고 나서 그녀는 walks away. 그냥 걸어가 버려. 별로 어려운 질문 아니죠? 자, 그 다음 봅시다. upon ing가 나와있네. 정리하고 넘어가자. 어떤 ing, on ing 둘 다 무슨 뜻이지? 뭐뭐 하자 마자 라는 뜻이지? 여기까지 해갔지? 자, 그럼 얘가 다시 뭐랑 똑같았지? as soon as 주어 동사의 형태랑 똑같다고 얘기했지? 뭐뭐 하자 마자 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가니?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 The moment 주어 동사 이렇게도 될 수 있고 The minute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기서 minute과 moment는 순간, 분이란 뜻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어느 순간 정도 시간에 잠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지. 여기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저걸 묻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이런 구조가 보이면, 이런 구조가 보이면 뭐뭐 하자 마자라고 해석을 해야겠구나 정도 말하시면 돼요. 뭐뭐 하자 마자라는 구조로 해석을 해야겠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같죠? 좋아. 그러면서 봅시다. 보자마자, 그녀의 행동을 보자마자, 보자마자 당신은 메인 파일이야 발견할 수 있어. 그것이 어떻다라는 걸 굉장히 당황스럽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럽겠죠. 여기까지 얘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일 거야. 그죠? 자, 그러면서 봅시다. It may even 그것이, 그럼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거야?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고 길만 알려주고 떠난 그것이 may even make 심지어 만들어낼 거거든. 당신을 어떻게 만들 수도 있어? angry 화가 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됐지? 자, 그러면서 지금 충분히 얘기해라. 알겠지? However, 그러나 당신은 don't really know, 진짜로 모르는 거야. 뭘 모르는 거야? What was야? 그럼 여긴 당연히 뭐 안 되는 거고, 그래도 안 되는 거고, 맞지? What에는 무슨 문장 나와서 하지나? 그렇지, 불완전한 문장 나와. 뒤에 바로 동사부터 튀어나오지, 그지? 그지? 뭘 모르는 거야? 어떤 것을 모르는 거야? 어떤 것을 모르는 거야? Behind her behavior. 그녀의 행동 뒷면에 있는 것을 모르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지. 자, 그러면 이 행동의 이면에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네. 단순히 당신에게 불쾌감을 주려고 하는 것 이상 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질문인 거지, 그지? 여기까지 같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좀 귀찮긴 하겠지만 이 과정을 반드시 겪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두 글을 읽을 때 이제부터는. 이해갔어? 이해갔죠? 좋아요. 자, 그러면서 아마도 그녀는 be afraid of, be scared of 무엇을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지. 뭐가 두려웠을 수도 있어? 당신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 또는 그녀는 dislike 싫어할 수도 있어. 무언가 about you 당신에 대한 무언가가 싫었을 수도 있어. 여기까지 해야지. 자, 이 다른 의미를 두 가지로 바라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야?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일 수도 있어? 단순히 당신의 어떤 부분이 싫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갔냐?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단순히 기분 나쁘지 말고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그랬을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같죠? 네. 회사가 이미 갔어. 원래 대답을 좀 드려? 아까 겁나 빠르던데 손 잘라줄까 했더니 아니 아니 이랬는데 그 다음 히얼 여기에 히얼 여기에 인터컬처럴 인터가 붙으면 십자가 들리지 교차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컬처 문화 간에 교차하는 거 문화 상호간이라고 해석을 해야겠지. 문화 상호적인 문화 상호간의 컨텍스트야. 여기서 컨텍스트가 무슨 뜻이냐? 컨텍스트는 원래 무슨 뜻이야? 문맥 맥락이란 뜻이지. 여기까지 갔어? 여긴 뭐야? 문화상호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컨텍스트는 또 문화상호적인 상황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 문화에 맞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갔어?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생각해봐. 실제로 우리나라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는 걸 권장하는 문화법은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친구끼리는 그럴 수 있지만 윗사람하고 대화나 뭐 그런 대화에서는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 그런 게 권장된 문화는 아니지.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문화를 생각해 보는 거지. 그죠? 또는 처음 만나자마자 서로 이렇게 스킨십 같은 걸 왜 피해? 느껴봐 일로 와봐. 이렇게 처음 딱 영혼 이런 거 좋아요. 아 왜 잡아? 수치스러워. 자 어쨌든 알았어 알았어 표정 좀 이쁘게. 아, 예. 어 자. 우리나라는 처음 만난 사람끼리 막 터치를 한다던가 이런 게 되게 불쾌하고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나라지, 그치? 맞지? 이런 문화적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어떤 문화 상호적인 맥락 속에서 이때 있음 가짜 주어가 될 거고 이때 to distinguish가 진짜 주어가 될 거고 distinguish가 여기서 무슨 뜻이야? 그렇지, 구별하다는 뜻이지? 맞지? 그러면 쉽게 쓰면 여기는 뭐로 쓸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있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수없이 말했었는데 힌트를 줄게. 영어로. 어 그렇지. 테리 바꿀 수 있어요. 테리 말하다라는 뜻 말고요 테리 구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갔어. 자 그러니까 뭐야 중요한 것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해. observation이야 관찰을. 여기까지 갔어. 관찰을 뭐로부터? interpretation 해석으로부터의 어떤 관찰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갔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해석으로부터의 관찰은 무슨 뜻이겠어? 해석으로부터 나온 어떤 결과들을 구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갔어? 어휘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 볼까? 옵저베이션이 나왔네. 여기서는 뭐였어? 관찰이나 또는 결과라는 뜻으로 쓰이는 게 옵저베이션이지. 그치? 옵저번스는 뭘까? 그렇지, 준수. 준수가 뭐야? 내 친구 준수야 이러지 말고. 준수가 뭐야? 법률이나 규칙 등을 그렇지 지키는 걸 준수라고 합니다. 그렇지? 옵저베토리 얘는 뭘까? 관측소. 그렇지 관측소요. 관측소입니다. 천문대 천문대 관측소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갔지? 얘 뭐라고? 관찰
얘 뭐라고? 준수. 얘 뭐라고? 천문대. 관측소. 토리 있고. 오케이. 그렇지? 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봐봐. 당신은 써우 봅니다. 뭘 보냐면 오직 여성의 반응만 바라봐요.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글의 주제는 주제문 얘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라고 해서 주제문 얘고요. 이 문장이 주제문이었고 뒤에 구현 설명해 주는 거야. 당신은 봅니다. 오직 여성의 반응만 봐요. 이게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면 가버리는 그 여자의 반응만 봐요. 하지만 It is more important. 야, 역시 마찬가지 가주어 나오고 여기 진주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겁니다. 뭘요? Reason for it. 그것에 대한.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런 반응을 보인 걸 얘기하는 거지. 이 여자가 그런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긴 주제 강조하는 거야. 여긴 주제 강조하는 거야. 주제 강조. 여기까지 갔지? 오케이. 좋아. 자, 언제까지? 당신이 다음 배울 때까지 뭘 더 많은 것을 뭐에 대해서 배울 때까지 여성의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때까지 메모하세요. 그냥 지금의 여러분 당신의 기분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들어가야지 맞는 걸 거야. 이해되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갔어? 자, 당신이 그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할 때까지 그냥 단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 여기까지 갔지? 오케이. 자, 그러면서 아마도 젠더 디스팅션이야. 성별의 구별을 얘기하지. 성별의 구별이 어디에 있어서 그녀 문화에 있어서의 성별이 성별의 구별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를 어떤 걸로 한번 생각해 보자. 문화 상호적 맥락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잖아. 문화 상호적 맥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 여기까지 갔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은 이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갔지? 여기까지 갔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족끼리 식사할 때는 그냥 찌개 하나 끓여놓으면 요즘 뭐 아닌 집도 있겠지만 보통은 대부분 그냥 가족끼리 같이 퍼먹죠. 마치 이거 우리나라 문화예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그걸 보면 기겁할 수도 있겠지만 맞아? 하지만 걔네가 우리나라 와서 아 얘 이 사람들 이렇게 먹는 문화를 이해하면 이 사람의 반응은 점점 더 심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그러려고 넘어갈 수 있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같지? 자, 그러면서 그녀의 문화에서의 성별의 구별이 만듭니다. 그녀를 아주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서 또는 maybe 아마도 in her culture, 그녀의 문화권에서 making eye contact야 만든다라는 것은 이거 동명사 주어가 되겠고 동명사 주어가 될 거고 아이 컨택트를 한다라는 거 with stranger 낯선이들과 아이 컨택트를 만들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요. 그녀를 뭐로 만들어? impolite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공손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셨죠? 좋아요. 자, 그러면서 다시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돼. 맞지?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hold your judgment야. 당신의 판단을 hold야. hold가 나왔네. hold 무슨 뜻이니? 가장 쉬운 뜻은? 잡다. 쉬다. 이런 뜻이야. 그지? 두 번째. 잡고 턱걸이 할 때. 내가 이거 여자 요즘은 여러분들 그 뭐지 체력 테스트 같은 거 하니 학교에서 체력 급수 막 이런 거 매기냐 요즘 학교에서 100m 뭐 50m 달리기 측정하고 뭐 남자들 같은 경우 턱걸이 측정하고 예전에는 남자들은 턱걸이 측정하고 여자들은 턱걸이 안 하고 이제 오리발뛰기 측정하고 막 그랬거든. 요즘 여자들 턱걸이 시키냐?
턱걸이야. 아, 턱걸이 아예 안 해? 아, 그래, 멀리뛰기 같은 걸 하니? 제자리 멀리뛰기, 서전트 점프 이런 것도 다 해? 어. 자, 철봉이 오류 버티려면 잡아야 되지. 잡고 어떻게 해야 돼? 버텨야지. 자, 버티다. 버티다, 견디다. 그 다음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야? 개취하다. 여기까지 갔지? 버티는 거야. 이거 해! 라고 내가 우리 황석이한테 이거 해! 라고 했더니 황석이가 버텨. 끝까지 버텨. 안 할 거야 이러고 버텨. 그런 걸 뭐라고 해? 나 안 하고 계속 버틸 거야. 보류하다라고 얘기하지, 그치? 맞지? 보류하라. 좀 적어시켜. 내가 당신이 공부를 괜찮게 하는 건 인정하는데 당신이 PD까지 하면 진짜 잘할 거야. 알겠지? 이제부터 영혼이 이제 오늘부터는 필기왕이 될 거야. 칠판에 써 알았어? 필기왕이 돼야 돼. 알겠지? 옛날에 내 친구 아이디가 피부왕 통키였어. 피부왕. 아. 영롤로이님. 피부왕 통키 오지의 맙소사 그럼 별명 어떻게 짓나 그래? 오지의 맙소사야. 말괄량 삐삐, 지랄 발광 삐삐.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야? Hold your judgment야. 당신의 판단을 여기서 홀드는 뭐야? 당신의 판단을 치고 잡아라 하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판단을 보류하고 유보하다라는 뜻이 있어. 좀 이게 보류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유보하다라는 뜻이 있어. 유보하다, 보류하다는 같은 뜻이야. 한자어로 쓰인 말이야. 우리나라 말인데. 알겠지? 자, 그러면서 내가 해줄게요. 자, 당신의 판단을 뭐 하는 거야? 보류하고 유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 다른 문화에 있는. 언제까지? 당신이 이해할 때까지 그들의 문화를. 정답 여기 나와 있는 거래.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 있지?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여기네. 빈칸이네. 빈칸하고 비슷한데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갔지? 어.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해하고 나서 뭐 하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해라? 그리고 나서 판단해라 라는 얘기고, 이 글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내가 잘못했지.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중요한 거야. 이해가 중요해. 여기까지 갔니? 어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 여기 맞냐? 맞네. 1번 문제로 맞지. 여기 1번 안 풀었냐? 너는 왜 안 풀었어 이거? 저기 카메라 보고 얘기해. 전 누굽니다. 숙제는 오늘 아무것도 안 했으면 돼. 무슨 문제를. 아니 아니 왜 그러냐고. 아, 잘해서 쳐다본 거예요. 아, 왜 재밌어요? 아, 너무 잠이 다 쏘고 있어. 아, 내가 이거 줬지? 아니, 저는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어, 보인다. 자, 봐봐. 관찰과 해석의 차이를 설명한 내용이랍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 쓰세요. 관찰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거죠.
뭘 바라보는 거야? 무엇이 발생했는지를. while 반면에 해석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본문에 있는 내용 갖다 쓰면 되잖아. 뭐? 아니다. 뭐 하래? 그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지? 앞에 나온 거 본문에 있는 the reason for is을 갖다 쓰면 되겠지. the reason for is을 갖다 쓰면 되겠지. 굳이 올라가기 귀찮아서 안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갔으면 되는데 귀찮아서 안 올라갔어요. 자, 이 글의 흐름으로 보면 빈칸에 들어간 말로 아, 알맞은 것은 자, 빈칸에 뭐 들어가야 돼? 여기 뭐 있었어? 아이씨, 결국 올라가네, 씨. 보려면. 자, 당신은 더 배워야 돼. 그 여성의 문화에 대해서 더 배울 때까지는 당신은 그녀의 행동을 뭐 하면 안 돼? 판단해서는 안 돼.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지. 맞지? 자,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당신은 이해할 수 없어. 왜 그녀가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여기까지 했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근데 1번에 뭐 적어야 돼요? The reason for it이요. 아. 자, 위클의 요지로 가장 적합한 건 몇 번으로 고르셔야 돼요? 다른 문화권을 연구할 때 관찰과 해석은 필수. 이만 다른 문화권의 이상과 접촉하지. 이러지 마세요. 네, 나라 방식 시키지 마시고. 뭐예요? 자, 3번 보세요. 집어넣어라, 충분히. 3번 보세요. 다른 문화권을 충분히 알 때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3번이 정답이겠지. 여긴 뭐 들어가야 돼? 그것이 아주 어떤 거야? confusing, 혼란스럽다라는 거지. 그것 자체가 혼란스럽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ing 주시고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이거야. ed냐 ing냐의 차이점에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감정을 나타내는 ing과 분사나 그러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주어면 ed를 써야 되고 뭐. 맞지? 그 행위 자체 감정을 유발하는 행위 자체가 주어면 ing를 써야 돼요.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에서는. 이해갔지? 네.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여기 이렇게 지금 구조 분석되지 그지? 네. 맞지? 그럼 여기 누구 자리라는 거야? 물질이지?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냐 물어보고 있는 거네. 왜냐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니까. 그럼 얘는 얘기를 꾸며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는 거잖아, 그지? 여기까지 갔어? 얘 갔어? 어. 자, 그럼 물질이야. 보내치겠니? 보내겠니? 그지? 그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직원들이 feel 느껴야 돼. 그들의 장소에서 존중함을 느껴야 돼. 존중받고 있음을 느껴야 돼. 존중받고 있음을 느껴야 돼. 그치? 자, 그러면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사람이면 이디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기까지 해갔지. 자.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중요하다. 문화상적 맥락에서 it is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럼 여기도 봐봐. 그것은 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지? 그럼 여기 전부 다 뭐 들어가야 돼? 중요하다 들어가야 돼. essential, 중요한, necessary, 중요한, significant, 중요한, optional, 선택적인. 뭐 이런 것들 있지. 그 외에도 뭐 어떤 거 있어? 바이탈 같은 거 있고, 그죠? 또는 뭐 있어?
inevitable 같은 거 얘네들이 있잖아요. 무슨 얘네들 같은 것도 다 중요한 단어. important, essential, necessary, significant, vital, inevitable 이런 것들 전부 다 받아두시면 좋겠죠. 오케이,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